3월 3일, 아니 3월 2일,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수어. 오케이, 지난 시간에 말하기 시험 했는데, 말하기 시험 한번더 한대죠.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공책이랑, 뭐 공책이나 뭐 꺼내세요, 쓸거. 민종이. 네,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숙제 드릴게요. 뭐야? 새로운 거예요? 어린이가? 오케이. 그래, 오늘 수업 말하기 시험, 쓰기 시험 대신하고요. 주요 단어 수업 시간에 써보기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있는 거. 그러니까 궁금해? 뭐가 중요하는지? 쓰기 한다길래 공부하려는데 없어가지고. 맞나? 오케이. 그래서 나솔.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so I almost fell down. I got angry. 오케이.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죠. 오케이.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출발했습니다. The bus driver suddenly started. 그래서 so 저는 거의 자빠질 뻔했어요. I almost fell down. 저는 화가 났습니다. I got angry. Suddenly가 뭐죠? 갑자기. 갑자기죠. Almost가 뭐였더라? 거의.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친구 한 명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왜 안 넘어가냐? 오케이. 그 다음엔, 다빈이. 오케이, what are you? 오케이, 저는 마십니다. I drink 8잔의 물을. 8 glasses of water 매일매일. Every day 맞죠? 오케이, what 정도는 쓸 수 있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오케이, 파다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TV 시험 보시니까 임시로. 아, 쓰고 전지했어. 내가 전지됐어요. 갑자기 자, 이렇게 하면은 폴리트 될까요? 폴리트. 파일럿이다, 파일럿. 아? 파일럿. 파이 소리 누가 내가 파이? 파이. 으 소리. L. L. O 소리. 오. 파일럿의 파일럿트 하면 되겠죠.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Pilot had a hard time. 뭐 하면서? Flying through the thunderstorm. Thunderstorm이 뭐였더라? 폭풍우였죠. Thunder, 천둥, storm, 폭풍. 앞서서 폭풍우였죠. Have a hard time 하면 힘든 시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Have a hard time. Hard가 뭐예요? 그러면 hard. Hard, 힘든, 어려운.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죠. Study hard. 뭐예요? Study hard. 새 학기가 시작됐죠. Study hard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through가 뭐였대요? Through. 뭐뭐를 통과하여. Through the thunderstorm. The pilot had a hard time flying through the thunderstor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현종이 했나? 현종이 해볼까? 그렇죠. Doctor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Tur 소리 할 때 조심해야죠.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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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Doctor. Docto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Doctor. Doctor. 자,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 중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O에 대한 거예요. O. 영국 사람들은 O를 O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It's really hot today. It's really hot today. 오늘 정말 더워 이렇게 얘기하죠. It's really hot today 이렇게 얘기해요. To die 하기도 하고요.
To die는 뭐 호두식 발음이고 참. 오케이, 어쨌든 O가 O라고 발음합니다. Hot, hot 이렇게 발음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hot 하고 hot, hot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미국 영국 사람들은 O로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R라고 발음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비유를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개재밌다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재밌다. 그렇죠. 개재밌다 이러면 그렇죠. 개재밌다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 개재밌다 이러면 그러니까 개재 막 발음 나는 대로 쓸까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개재밌다 이러면 진짜로 재밌다 이런 얘기잖아. 정말로 재밌다. 그렇죠? 이게 한 20년 전에도 이런 말을 썼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건 한때 뭐예요? 유행어. 그렇죠. 유행이죠. 유행. 그렇죠. 한때 유행이죠. 그렇죠. 이게 한 3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쓸 거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없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비슷한 일이 자, 영국 사람들이 뭐 물론 영국 사람 영국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지만 일단 영국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해 갔어요? 약 40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해갔죠. 그렇죠?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자기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 전에 인디안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 나쁜 놈들. 자기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금이 많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때로 몰려갔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미국으로 막 이사를 갔는데요. 그걸 원래는 뭐 이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O를 R로 발음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O를 R로 발음하는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유행이니까 한번 유행하고 나서 다시 원래 O를 O로 발음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O를 R로 발음하게 되었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가 sick 한 뭐였죠? sick 아픈이었죠. 됐습니까? See a doctor가 뭐죠? See a doctor. 진찰 받다. 그래서 네가 아플 때 When you are sick. 좋은 일이다. It's good. 뭐 하는 것? To see a doctor. 진찰 받는 것.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초이 해볼까? 갑자기 바뀌었네? 오케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Lazy 뭐죠? Late. 늦은. 지각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Funny가 뭐죠? 재미있는 이라기보다는 웃긴이라고 하고 재미있는은 여기 있습니다. 재미있는 fun. 얘는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고요. 재미있는 이라는 무슨 시? 당연히 어떤 시죠. 그 다음에 재미란 듣고 있어요.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어떤 것이죠? Funny는 어떤 시로서 웃긴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Fun이라는 게 크죠? Fun 안에 뭐가 있어요? Fun 안에 Funny가 있죠? 그쵸? 이외에도 뭐 Thrilling 이런 것도 있죠? 그쵸? Thrilling, 스릴 넘치는 그쵸? 그 다음에 Moving 이런 것도 있죠? 그쵸? moving, touching 이런 것도 있죠? 감동적인.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fun 안에 속하는 거죠. 이게 fun하고 웃긴하고 fun 재미있는하고 같은 개념은 아니죠. 네, 단어가 달라요 조금.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지각하셨단 말이고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에 지각하셨습니다. The teacher was late for class today. 웃겼어요. It's funny.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빈이 해볼까? 오케이. 저 police officer 한번 써봅시다. police officer. 네, 무슨 자리야? What's
예,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진이가 쓰는데 좀 자신이 이번에는 많이 늘어나기 쓰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수진이. 아닙니까? 오케이.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요. 폴리죠, 폴리, 폴리 소리 누가 내요? 네. 누가 내요? 내가 냅니까? 코, 피, 오, 폴리, 폴리. 그다음에 C 소리 내가 누가 냅니까? C. C 소리 안 나는 E. Police요. 그다음에 Offy, Offy 소리 누가 냅니까? Offy. O, F, F, I. Off. 그다음에 Sir 소리. C, E, R. 그래서 Police Officer. 아, trouble이 뭐죠? trouble? 그렇죠. 문제, 골칫거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찰관이 도와줍니다. A police officer helps. 만약에 문제거리가 있을 때 if there is trouble. 아, police officer. 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훈이 해볼까? 그렇죠. 피아니스트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 엔트가 뭐였죠? 고모. 고모 이모 숙모였죠. 맞습니다. 고모로 합시다. 나의 고모는 공부했습니다. 음악을. My aunt studied music.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하여. To be a pianist.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계속했어. 이번엔 현종이가 해볼까? Very good. 나 예, completely였죠. 뭐라고요? Completely. 그다음에는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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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가 뭐였죠? Completely. 그렇죠. 오, 완전히 완벽하게. 아, satisfied가 뭐였죠? 그렇죠. 만족. 어, 여기 어떤 시죠? 만족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I'm not completely satisfied. 뭐에 대해서? With my work. 나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은 못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내가 그것을 다시 해야만 한다고. I should do it again. Should는 뭐죠? Should.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하면서 should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나요? must. 그렇죠. must도 있죠. must도 비슷한 뜻이죠. 또? have to. 그렇죠. have to. 또 마찬가지.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work. I'm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my work. I think I should do it again. I think I should do it again.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했고요. 뭐 쓰기 시험은 따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close sentences. 말하기 지난 숙제가 단어 대시 모드로 의미 말하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대시 모드로 이외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했고, 오늘 수업은 말하기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쓰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센터스 슬라이드 넣고요. 오케이. 1번 방송 해볼까?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Okay, the memorial is dedicated to the soldier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Okay, 그래서 soldier가 뭐였더라, soldier? 그렇죠, 군인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로스트는 뭐의 무슨 형일까? 그렇죠. 루즈의 과거형이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lives가 아니고 lives였죠? 그렇죠.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이고 여러 형태. life의 뜻은 뭐예요? 인생, 생명. 이건 생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battle이 뭐였죠? battle. 그렇죠. 전투죠, 전투. 현영이가 항상 접속하는 거, 집에 가면. 배틀넷 접속하자, 오버워치 해야지. 한족 활쏴야 되잖아. 블리자드 배틀넷이잖아. 몰랐어? 네가 접속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배틀넷이야. 그니까, 전투의 망이고. 어? 전투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그거. 그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dedicated는 뭐였다? dedicated. 됐습니까?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할까요? 헌정된, 받쳐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기념관은 헌정되었습니다. The memorial is dedicated. 누구에게? To the soldiers. 군인들에게 바쳐졌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군인들인데 뭐 했던? Who lost their lives in the battle. 그 전투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린 군인들에게 바쳐진 거다. 그래서 무슨 기념관? 전쟁 기념관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다음 거는, 기운 해볼까? 라피님 나야. 젠장.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고 싶으시 전에 뭐 왜 아는 척하고 떨어졌어요. 보세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다빈이 해볼까? 오늘 학교 갈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죠. 수진이 해볼까?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퀄러티는 아닙니다. 오케이, 현종이 해볼까? 그렇죠. Religious beliefs. 다 같이, it is unfair.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To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Differently가 뭐였죠?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죠. 다르게. 무슨 시예요? 어찌 시. 그렇죠. 어찌 시죠. 어떤 시는 different죠. 다른? Different. 다르게? Differently. 그 다음에 race가 뭐였죠? Race. 어, 경주대회죠. 경주. 그렇죠. 레이싱 게임 할 때 race. 인종. 인종이었죠, 인종. gender가 뭐였더라? 성별. 그렇죠, 성이었죠, 성별. religious beliefs가 뭐였죠? 그거. 종교적 신념. 됐습니까? religious belief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공평합니다. It is unfair.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은 to treat people differently. 그들의 인종, 성별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대접해라? 평등하게. 그렇죠. 평등하게, equally 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사람이 많았으니까 한 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It is unfair to treat peopl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Because of their race, gender, or religious beliefs. 오케이. 다음 예로 해서 오케이. 답을 해볼까요?
그렇죠. 새파랗대. 이요 새파라. 오케이. 선생님 안 외워줘서 그렇게 외웠대요. Separate. 좋습니다. 오케이. 나의 형과 나는 가지고 있다. My brother and I have. 무엇을? Separate rooms. 좋습니다. 각방 쓴다 이 말이고. Separate. More than? 우리는 서로 다른.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초이 해볼까? 고민 고민 중. 오케이. 그러면 지훈이 해볼까? 순진이 해볼까? Fairly. Okay, 뭐라고요? Fairly. Fairly가 뭐예요? Fairly. 공정하게. 그렇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의 선생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My teacher always remembers. 뭐 하는 것을?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each가 뭐였더라? 각자. 각각의 각자. 각각의 학생들,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접하는 것을.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더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틀린 사람들 많아서 한 번 더 입고정하겠습니다. My teacher always remembers. My teacher always remembers.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To treat each student fairly. 맞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오늘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셨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천사다. 진짜 천사예요. 진짜 천사다. 숙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숙제가 문제가 아니라 좋다. 그렇다. 남이 지금 완전 기분 좋아. 그렇지. 다들 전화 까. 남이 이제 마음으로. 난 표정 별로 괜찮은데 지금 좀. 지금 괜찮다. 표정 별로던데. 괜찮아? 너무 괜찮아. 화를 내서 화를 뭐 그래도 어떡해요. 맞춰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아니야. 아이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초이. 오케이. 여러분, 녹음해서 보낼 때 안 보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녹음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오케이. 그래서 수지, 지훈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heat이 뭐였죠? cheat. 속이다. 속이다. 속임수를 쓰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lay fair 하면 어찌 뭐하다, 공정하게 게임하다, play 하다죠. 나는 공정하게 게임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play fair. 그래서 so 나는 속임수를 안 써. I don't cheat. 그렇습니다. cheat키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cheat키 쓰는 사람 때문에 자꾸 업데이트 되잖아, 그치? 업데이트 하면서 이번에 뭐 cheat키를 못 쓰도록 했습니다. 뭐. 봤지, 그치? 맞습니까? 네. 게임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표정이 되는 거야. 다시, I like to play fair. I like to play fair. So I don't cheat. So I don't chea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빈이. 오케이, 스테이지가 뭐였죠? 무대. 무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delivered가 뭐였더라? 전달 받는? 그렇죠, 전달되는. 전달하다, deliver. 전달당하는, delivere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group of people이 뭐죠? a group of people. 그룹의 사람.
그렇죠. 이런 게 group of people이고, 그렇습니까? often인 뭐였더라? often 자주 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설은 말입니다. A speech is a talk. 모델은 delivered to a group of people. 집단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말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Often from a stage. 주로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말을 막 하는 그 연설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솔. The pirates did not fare well after their ship sank.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sank가 뭐였더라? 더비나, sank가 뭐였더라? 침몰했다. 그렇죠. sink의 과거형이죠. sink. sink 가라앉다. sank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지훈아, pirate 뭐였다? pirate. 그렇죠. pilot 아니죠. 그렇죠. pilot은 비행기 조종사고요. pirate은 해적이죠. 해적. 그 다음에, 현종아, farewell이 뭐죠? 그렇죠. 잘 지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해적들은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The pirates did not fare well. 그들의 배가 침몰한 다음에 after their ship san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현종이 해볼까? Gender equality gives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Very good. 됐습니까? Okay. 그래서 gender equality가 뭐였죠? 그렇죠. 성평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은 뭐에 무슨형? 복수형. 과거형 있나요? 이름 씨에? women이라고 있습니다. women. women은 뭐에 무슨형? 복수형. 복수형. 여러 형태. right이 뭐였더라? 권리. 권리. 물론 올바른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죠. opportunity가 뭐였더라? 기회.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chance. 복수형이니까 chances 같죠. same chances. same opportunities. 됐습니까? 오케이. 성평등은 줍니다. Gender equality gives. 누구에게?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에게 무엇을?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똑같은이죠. same. 똑같은 권리와 그리고 똑같은 기회를. 그렇습니까? 성평등은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에게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건 끝났기 때문에 너무 안 했대. 그냥 구경하고 계세요, 아직. 됐습니다. 다 같이, gender equality gives. gender equality gives. men and women. men and women.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연구소겠어. 초회 해볼까? 아, 이거 어려운데? 또, 그래도 해보세요. 이거 막판에 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고, 이거 혹시 답 아는 사람, 답만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페이스프리도. 예. 선생님은 읽기 숙제를 대충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Okay, gathering. gathering은 모임입니다. 모임. 그럼 peaceful gathering은 뭐예요? peaceful gathering. 평화로운 모임. 됐습니까? Okay, 그럼 at the peaceful gathering 하면 평화로운 모임에 에서 됐습니까? peaceful 평화로운이죠. Okay, fighting이 뭔지는 알죠? fighting이 뭐예요? 또는 싸우는 것, 싸움. 됐습니까? There were. 포장마다 뭔 소리인지 알죠? were는 뭐에 무슨 형? 뭐래, 뭐예요? 그러면 there were는 뭐뭐들이 있었다. 근데 no sign이니까 없었다네요. sign 하면 뭐예요? 표시. 또는 징후. 됐습니까? 뭐, 징후가 뭔지 알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을 얘기하죠, 조짐.
있으니까. 오케이, 조짐이 없었대요. 조짐. 조짐은 조짐인데 뭐의 조짐? 파이팅. 싸움의 조짐이,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 싸움 흔적이 없어서 there were no sign of fighting. 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There were no signs of fighting. 어디에서? At the peaceful gathering. 당연히 어떤 gathering이니까 peaceful gathering이니까 당연히 싸움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싸움 흔적이 없었어요. There were no signs of fighting. 평화로운 모임에서 at the peaceful gathering. 오케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오늘 시험 결과를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습은 해보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입니다. 네. 답이 안 써 있네요. 어쩌라고. 문제 쓰는 거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녀석 풀이 보이죠? 뒷사람들? 잘 안 보여? 잘 보입니까? 독수리 눈이단. 오케이. 일단 읽어볼까요? Set or kept apart. Set or kept apart. 그렇죠? 오케이. Adjective.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러니까 adjective는 어떤 시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에 어떤 시 중에 set or kept apart 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얘는 뭘까? separate. 뭐 어떻게 알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separate. 됐습니까? apart가 뭐죠? 분리된.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 separate, separate, separate 이라고 그리고 가위로 자르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et 하면 이렇게 장만된, 차려진 이런 뜻이고요. kept 하면 뭐 유지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인데 어떤 상태로 보존된? apart 된 상태, 분리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분리된 채 있는 kept apart. 됐습니까? 분리된 채로 있는 kept apart. 분리된 separ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일단 none이래요.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은 none이래. none은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시작 읽어봅시다.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memory of a person, place, thing, or event.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memory of a person, place, thing, or event. 는 뭘 것 같아요? Memory of. 와우, 천재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Memory of.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더라? Monument. 그렇죠. Monument가 있었죠. 아이고, 스펠링 잘못했다. Monument가 있었죠. 오케이, 그럼 얘 Memorial. Memorial의 뜻은 뭐예요? 기념관. 기념관이죠. Memorial. 오케이, Memorial은 일단 뭐라야 돼요? Something이라야 되죠. Something. 어떤 것이라야 되겠죠. 그렇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하는? 나타내는. That represent. 나타내는 that represent. 뭐를 나타내는? The memory. 기억이죠, 기억. 누구에 대한? Of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또는 of a place. 뭐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 또는 thing. 어떤 물건, 어떤 것. 또는 event가 뭐였더라? 기념. 사건. 됐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뭐를 하지 않으려고, 잊지 않고, 뭐 해두려고, memory 해두려고 해놓는 something을 보고 뭐라 그래요? memorial. 그렇죠. 그래서 뭐 memorial 가본 데 중에서 기억 남는 데가 있나요? 예슨 memorial 가봤다. 그게 제일 최근에 갔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memory입니까? person에 대한 memory죠. 또 뭐 있나요? 독립기념관. 그렇죠. 독립기념관은 뭐에 대한 이벤트.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한
memory죠. 됐습니다. 이런 걸 보고 memorial이라고 하고 memorial은 당연히 뭐다?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는 that represents the memory 기억을 나타내고 있는 됐습니까? 기억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 person, place, 장소, thing, 어떤 것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adjective래요 아이고야 adjective래요 adjective 무슨 시? 어떤 시죠? 됐습니까? 어떤 adjective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Just write your prepare in agreement with the rules or what is expected okay just right or proper or proper proper 라는 뜻도 있고 됐습니까? 여기 전부 개 찍혀 있는 건 여기 이 부분의 뜻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일 때 이런 표시를 넣는다 했습니다 just라는 뜻도 있고 right라는 뜻도 있고 proper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agreement with the rules or what is expected 그렇죠? 이건 뭘까? equality? equality 넌이죠 fair rule이다 law다 L-A-W, law. law는 none이죠. none. unfair? 응? unfair? unjust가 뭐였죠? unjust의 같은 말이 뭐였죠? unjust의 같은 말이? unfair. unfair였죠? 그렇죠? 그럼 just하고 같은 말은 뭐였어? fair. 그렇죠? fair. fair. 됐습니까? 공평한 fair. 있습니다. 공평한 fair, fair. 잘 지내다. fair. fair. 잘 지내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건 잘 지내다 해요. 네, 발음은 똑같습니다. 공평한 fair. 있습니다. Okay. just 정당한이죠. 정당한. 그래서 정당한. 그 다음에 right 어떤 권리란 뜻도 있지만 올바른. You are right.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proper 어떤 적절한. 그니까 적합한, 음? 적합한, proper, agree, agree가 뭐였죠? agree. 동의하다. agreement는 뭐예요? 동의. 그래서 동의죠, 동의. 뭐에 대한 동의래요? 뭐에 대한 동의? rule. 그래서 rule이 뭐예요? 규칙. 규칙에 대한, 규칙에 대한 동의의 의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정해놨어. 그렇죠? 근데 그 규칙대로 해야지 그 규칙대로 안 하면 그건 뭐 하는 거야? 치팅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규칙대로 플레이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fair play 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이 fair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규칙에 동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에 동의하는 in agreement with the ru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당한 just 올바른 right, 적합한 proper는 뭐다? fair에 대한 설명이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야 오케이, adjective래요. adjective 됐습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읽어볼까요? not just on our way good or fair 오케이, not just Not just honorable. honorable or fair or fair 는 뭘까? unfair? 그렇죠 unfair죠 not just not just 같은 말이 unjust죠 네. 그렇죠 정당하지 않은 not just honorable 하면 명예로운 됐습니까? 명예로운 honorable fair 어떤 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이 뭐였더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unfair, unjust가 있었죠. 됐습니까? not just 하니까 unfair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공평한 fair, 불공평한 fair. 됐습니까? 오케이. unfair 하네요. 얘가 이길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엄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딱 맞추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끊어읽기 숙제 받았죠? 그렇죠. 끊어읽기 숙제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것도 못했네. 자, 끊어읽기 할 때요. 끊어읽기 할 때요. 끊어읽기 할 때요. 표시하시고요. 모르는 단어는 의미를 뭐 해오래요? 오케이. 사전 찾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